대표 나오셔 있나요? 네. 이게 개인 인터넷 방송, 뭐 BJ라 그러나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아프리카 TV 등 여러 인터넷 방송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율 규제를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이 실시간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는 항상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제가 이 심의 주요 사례의 구체적 내용들은 거의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사례들이거든요. 대단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욕설에 차별에 폭력에 음란에 이런 것들인데 이제 별풍선 얘기만 하나 여쭤볼게요. 별풍선이라는 게 그 결제 금액이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선물 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별풍선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네, 개인별로 하루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개인별로 하루에 할 수 있는 선물할 수 있는 한도가 3만 개가 3천만 원 이하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별풍선을 그 BJ한테 한 사람이 3천만 원씩 선물할 수 있는 거예요? 한도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를 여쭤보냐면요. 우리 의원실에 그런 그 민원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자기 남편이 하룻밤에 별풍선으로 6,60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뭐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룻밤에 6,600만 원을 쓸 수 있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3천만 원까지는 별풍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어떻게 이거로 이게 지금 최대 수익인 모양인데 BJ들한테 이것 때문에 서로 지금 BJ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 거. 뭐 그것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방송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좀 대표께서 이거 한도 설정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하여간 여하튼 6,600만 원이 갈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6,600만 원이 하루에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하여간 저는 뭐 6,600만 원까지 아니라 3천만 원도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 별풍선 한 게 100원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걸 3천만 원을 끊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이건 거 어떻게 저 규제를 자율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계가 있다고 그냥 아까 그냥 넘어가시던데 계속 이런 방송을 하실 겁니까? 제가 여기 있는 사례들은 입에 올리기가 민망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가능한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저희가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강구해보겠습니다. 6,600만 원이라는 게 당연히 하루에 3천만 원씩 밤 거쳐서 새벽까지 가면 이틀이잖아요. 그럼 6,000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6,600인데 저 같은 문외한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을 왜 그걸 쉽게 뭐 알아듣지 못하고 얘기하신지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군다나 그 건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유소다라는 BJ를 상대로 한 건인데 언론에도 뉴스로도 기사화 돼가지고 하룻밤에 일반인 연봉을 벌었다는 걸로 아주 유명해진 건이고 그 피해자 부인되는 사람이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 회사를 상대로. 네. BJ와 아프리카 TV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바는 저희가 피소를 당한 것이 없다고 소송 진행되는 건 없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네, 만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BJ들이 급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 네. BJ가 있고 베스트 BJ가 있고 파트너 BJ가 있어가지고 별풍선을 아프리카 TV랑 나누는 배분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파트너 BJ의 경우에는 BJ가 80%를 가져가고 아프리카 TV가 20%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별풍선 수입이 상당히 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광고 수입보다 많죠? 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종합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BJ들 입장에서도 별풍선을 많이 받아야 당연히 경제적으로 뭐 그만큼 돈을 버는 거고 또 BJ들이 그렇게 많이 받아야 아프리카 TV도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J들은 그것이 선정적이든 폭력적이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아프리카 TV의 수익으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방심위로부터 어떤 제재를 받아도 자율규제가 될 리가 없겠죠. 보시기에도 본인이 운영하시는 이저 아프리카 TV를 보더라도 물론 아프리카 TV 말고도 더 많은 또 많은 그런 개인 방송 플랫폼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네, 그런 면이 있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과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으로 될 일인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방통위원장님이나 방심위 쪽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아까의 경우는 그 시청자가 성인인 경우에요. 사실상 개인 방송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BJ들이 그런 시청자들을 관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니까.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0대 청소년 이용조사 현황을 보면 청소년의 약 27%가 인터넷 방송을 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9금 설정이 안 돼 있는 일반 영상들을 로그인하지 않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금 설정 안 돼 있는 개인 방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안에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게 많이 있다. 의원실들로 이거 엄청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전에 아프리카 TV가 뭔가 개선책을 내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강제적 규정이 들어갑니다. 지난 7월에는요, 남순이라는 BJ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왁싱샵을 방문해가지고 여쭤봤 했는데 거기에 여성 혼자 있다는 걸 알고 어떤 남자가 들어가서 결국은 살인을 했죠. 그거 아시죠? 그 사건은. 네. 그 외에도 그 철구라는 BJ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특히 광주 사태 등에 관련해서 그런 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가 먹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은 더 개선과 규율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 때문에 제한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나름 자율 규제와 경고, 이용 정지, 제한 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점을 더 하고 정책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인 방송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이 물어봤거든요. 그 BJ가 브로드캐스팅 그 좌키라는 겁니다. 개인 방송인데 이 사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군소업체가 71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 기업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게 71개인데요. 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너무 선정적이라 화면을 못 보여주시겠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감히 보여드릴게요. 뭐 보고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쭉 지내보십시다. 저 선정적이고 아까 그 왁싱 그 샵에 죽은 거는 여자라서 죽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차마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될 방송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폭력적인 것도 있어요. 그냥 때리는 거를 계속해서 방송해 주는 거 보고 우리 여중생들도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도박까지 있습니다.
도박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사다리 게임이니 무슨 게임이니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개인 방송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접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안 들어가 보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는 다 보고 죄의식도 없고 이런 것 안 보면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왕따 될까봐 우리 아이들이 멍들면 어떡하나 혼동과 면역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너무 걱정돼요. 아프리카 TV의 그 서수길 사장 오셨죠? 일어나 보시면요. 수익이 제가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대 고정 수익이 40%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저기 화면을 보시면 풍선 한 개당 100원을 벌면 6대4로 딱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3천만 원, 6천만 원 피해봤다는 그 개인 BJ가 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정 수익으로 가는 수익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수익이 많지 않으십니까? 회사 매출? 네, 매출 네네.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 이제 고정 수익이죠. 별풍선 하나에.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수익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아, 수익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이제 저거 곱하기 BJ 숫자만큼 하고 막 해야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아까 그 우리 방심위의 이국장님께서 차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니터링도 50명 지금 계십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차단하고 폐지했는데 그럼 그 돈, 그 전에 돈 벌어갔던 BJ는 내놓습니까? 그걸 여쭤봤더니 아프리카 TV에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유재산이라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이 질의서에 대한 답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지적된 방송으로부터 얻은 별풍선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관리가 없다. 이렇게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너무 답답해서 방심위가 지난 작년에 인터넷 방송 건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안이 있는데 들여다봤더니 모니터링 강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이버머니 결제 제도 개선해야겠다라고 쭉 나와 있어요. 너무 좋은 제도가 있어요. 청년들이나 미성년자는 결제 금액을 줄여야 된다. 50만 원으로 상한시켜야 된다. 이것도 안 되겠지만 또 사이버머니 몰수해야 된다. 유해 방송일 경우에는. 그다음에 몰수 안 되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인 규제 그 법위에서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수길 사장님 조금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시고 차단과 뭐 그냥 폐지한다고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열거든요. BJ 방송을. 그래서 정부와 의논 좀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데 저는 이거 징벌적인 추징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법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에 저기 보면요. 관한 법률 28조 8호에 보면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사이버머니는 50만 원으로 해놓은 법이 있거든요. 그거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 뿐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법을 개정해서라도 폐쇄되고 차단된 거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추징제도 하고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오늘 이런 거 처음으로 알았는데 경악했습니다. 좋은 법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